물론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성을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8살 때인 1778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회를 갖게 됐는데 주최 측에서는 궁정음악가 테너 유한 베토벤의 6세된 아들 루드비히가 피아노 협주곡과 삼중주곡을 연주할 것이다 라고 강구했습니다. 이 연주의 성패는 자세하게 전해지진 않았으나 8살 때 이미 피아노 협주곡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 거죠. 또한 17세 때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가서 처음 만난 모차르트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니 베토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베토벤은 11살에는 극장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됐고 13세 때는 벌써 궁정극장 오르간 연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는 벌써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 등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베토벤은 꾸준히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787년 베토벤의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베토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다시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베토벤의 쓰디쓴 인생에 더욱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베토벤이 교향곡 제1번을 완성하기 바로 직전부터 음악가로서는 가장 소중한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귀를 먹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움 이상이었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귀병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빈에 대비해 음악계의 총화로 떠오른 뒤 찾아온 귀병은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쓰디쓴 고통이었던 겁니다. 6년간의 투병에도 귀가 호전될 기미가 없자 그는 1802년 10월 절망의 심연에서 하일리게 슈타트의 유서를 쓰게 됩니다. 한때 자살할 생각까지 했으나 끝내 그는 운명과 싸워 이겼고 그의 불굴의 영혼은 더욱 훌륭한 음악을 탄생시켜 갔습니다. 영웅에게 닥친 시련이 클수록 시련을 이겨낸 영웅의 위대함은 더욱 빛나는 법이죠. 음악가에게 청력이란 목숨과도 같았을 텐데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인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니 말입니다. 베토벤의 삶이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그의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장중함을 넘어 숭고함은 베토벤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술의 영웅은 완벽성이 아닌 인간의 불완전한 면모까지를 포함한 것을 보여준 베토벤. 그만큼 베토벤의 곡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됐음에도 투철한 정신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이름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특히 이 곡이 처절한 운명과의 싸움으로 시작해 죽음과도 같은 시련, 고난을 디딘 부활, 마침내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베토벤의 삶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클래식 데이트 오늘은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과 함께합니다.